큰 스님 살아계실 때, 내가 이 법상 상담 법문은 안 하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내가 49제 법문 겸 오늘 일요 법회를 하겠습니다. 영가 법문이라는 것이 이런 거요. 이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법문하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숱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머리 허연 이장 본인들도 여기 있고 집에 또 그런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사는 분들 다 계셔.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사전 얘기는 생략하고 마지막에 나이 드신 부모님 어르신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것 내가 그 전에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을 할때 숨을 막 거두시는 순간 몸에 손을 대지 말아야 돼. 일체 접촉을 하지 말아야 돼. 어느 정도까지냐? 몸에서 온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니까 적어도 2시간, 3시간, 늦게 가는 분은 한 4시간까지라도 조용히 있어주는데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훌륭한 부처님 말씀 있는 경전 읽어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돌아가신다 소리는 어느 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슬러 보면, 우리 태어날 때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기억이 없지요. 기억이 있어도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내가 이날 이때 아무개 아무개를 부모로 하고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몰라. 그게 중생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어떤 인과연이, 그 인연이 이렇게 돼서, 인연이 도래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이전의 소식을 모르는 것이 중생이다, 이런 얘기. 자, 우리가 70년, 80년 전에 태어났을 때의 과정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공부하고 노력해서 되돌아갈 때가 됐을 때는 적어도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도 태어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알고 또는 노력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라. 잘라 말해서 마지막 숨 걷는 순간이 저쪽으로 새 시작을 할 때인데, 어떤 정신 상태가 가장 중요한가? 보편적인 일반 중생심은 그냥 그래. 무슨 얘기냐면은 크게 선량하게 살았던 사람 아니면은 정반대로 아주 독하게 살았던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일생에 좋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데로 갈 사람이다. 이런 사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큰 일 낸 사람이라, 저 사람 죽어서도 좋은데 못 갈 사람이다 하는 그런 부류가 둘이 있지요. 이렇게 두 부류를 제외하고 거의 7, 80%, 8, 90% 사람은 보통 사람이야. 그 보통 사람은 아까 착한 사람은 어서 오시게 하고 데려가는 데가 있고, 아주 악한 사람, 너는 뒤볼 것 없어 이리 따라와 그러고 끌고 가는 데가 있단 말이지. 그런데 아까 말하는 대다수라고 하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애매해. 갈 곳이 없어. 특별히 좋은 일도 특별히 나쁜 일도 못했어. 그런데 이 대다수 사람들이 정말로 앞뒤에 선악자를 제외하고 자기가 자기 발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평소에 부처님 공부해서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다음 생에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워서, 최초 발심할 때 그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대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은 자기 원력 세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8, 90%의 보통 사람들은 그 원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무엇인가 끌려가고 밀쳐가는 거야. 그래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보편적인 사람이 마지막에 단 한순간이라도 숨 넘어갈 때 어떤 생각으로 머리에 차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숨 넘어가는 임종의 순간을 살아있는 사람, 가는 자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 왜? 그게 중요하거든.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 갈 길이 정해져요, 거의. 그런데 평소에 공부 안 했던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새로운 생각을 내겠어? 그래서 주변 사람이 도와줘야 돼. 임종을 보러 온 가족들이, 후손들이 나이가 들면은 어린애와 같이 생각이 단순해지고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죽음을 임박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 아까 같이 원력 세워서 마지막에 의식 잃기 전에 간세음보살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이라도 한 번 더 하겠다 하는 사람은 이럴 노력까지 필요하지 않겠지. 그런데 이 사람 생활이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집안에서 아버지 돌아가신다, 나오지 않는 눈물, 평소에 병석에 오래 있었으면 더더욱 그러겠지. 나오지 않는 눈물 짜내면서 소리 질러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소란스러움이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가신 분도 아이고 내가 가니까 저놈이 슬퍼 우는구나, 저놈이 맷째냐, 저놈이 막내냐, 이놈은 손자냐 손녀냐, 아 그거 연연해가지고 갈 길을 못 가는 거야. 자꾸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얽히면요, 백이면 백 되돌아와서 자꾸 자기 자손들 후손이 돼서 거기에 섞여서 살아. 그래서 조손지간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야 또. 그 윤회의 바퀴가 끝이 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정을 많이 주고받고 그 정이 빚으로 돼가지고 그 빚을 서로 갖고 갖고 하기 위해서 제일 세상에서 속썩인 놈이 내 자식이잖아. 그 자식이 나중에 그 빚 갚으려고 부모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이 윤회, 그것이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한 생에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의 일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리를 어떻게 끊는 법도
이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고 어떻게 노력하면 된다는 가능성도 충분한 거든. 그래서 이런 임종시 이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염불을 해줘. 복잡하게 경을 읽으면 또 머리가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여섯 글자로 나무아미타불 해주면 가장 좋지. 또 그러라고 중생세간의 근기를 알아서 극락세계를 창설한 과거의 법장 비구도 간단하게 우리 근기를 알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데려가마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관세음보살 해라, 지장보살 해라. 몇십 분 읽는 책 내용보다도 얼마나 간단하고 좋아? 그책열번 읽는 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 한 번이나 열번 하는 거하고 막 먹는다. 그 얘기 여러분 평생 들었죠? 그건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어린애와 같이 단순해지니까 임종에 맞은 가족들이 그냥 나무아미타불 일심으로 이렇게 해주고 관세음보살 해주면 숨 넘어가시는 분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리고 평소에 늘 관세음보살을 주력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위태로운 순간만 와도 아이고 아버지 하기 전에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몸에 뱉던 사람은 그 순간에도 자기도 모르게 남은 한 모금의 기운 가지고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자, 특별하게 끌려갈 데도 없고 모셔갈 데도 없는 자가 마지막에 일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염불을 할때그 사람 갈 길은 어디겠어? 이렇게 훌륭한 비법을 이라고 법문 들으러 오면 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 허연 분들 절대 명심해서 나중에 자손들이 똑똑해서 안 잊어먹고 해주면 모르는데 저것들 지 살기 바빠서 엄마 죽으면 지기도 모르게 울고 고함친이라고 그 잊어버릴 수도 있어. 본인이 갖고 가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내가 유산을 이거 줄 테니까 대신 이거는 명심해라 그러고 하나씩 딱딱 일러주던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시는데, 아까 한 가지, 몸에 손대지 말아라는 얘기는, 그렇게 마지막에 가는 순간에 마음먹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대가 강니라, 이 지수화풍 사대가 죽을 때는 흩어지는데 제일 먼저 몸에서 움직이는 바람 기운이, 지수화풍 중에 풍 기운이 빠지고, 그러니까 못 움직여. 돌아가실 때는. 움직이다가 죽은 사람 봤어요? 그 다음에 몸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면은 못 움직여서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그게 불기운이야. 지수화풍할 때 화야. 그 온기가 빠져나가면서 생명이 같이 나간다 그랬어. 그래서 그 온기가 혼이 돼서 우로도 빠지고 백이 돼서 아래도 빠지고 그래.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이 신식이라고 정신할 때 신자야 이게. 그리고 알식자 아르마리라 같대 식인데 이 신식이라고 하는 것이 4대 육신이 흩어져 버리면 신식만 남는 거야. 눈, 귀, 코가 없어지지만은 마지막에 신식이 남아있어서 말귀를 알아듣고 다 한단 말이야. 숨이 끊어졌다고 눈이 감겼다고 해서 못 보고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있어. 거기에다 대고 울고 붓고 한다든가 하는 걸다 알아들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몸뚱아리에 그 온기가 빠지기 전에 아이고 가셨다 그러고 사는 사람 체면 생각한다고 칠공에 나온 구멍 솜 들고 있다가 막숨 끊어지자마자 그냥 구멍 틀어 막는다고 했으면 자, 가는 본인은 어떤 고통을 맛보느냐?
말은 못하지요. 여러분 감기 독감 걸렸을 때 이 살끝 하나 머리끝 하나이라고 간질면 면도칼로 찢어지는 것만큼 아프지요. 내가 아픔이라고 순간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정도밖에 아닌데 여기 옆 반쪽 우리 애기 낳아본 엄마들은 그런 정도는 우스운 고통이다라고 그렇다가더만 경전에 뭐라고 나왔느냐 애기 낳는 고통 이상의 고통이다 그러고 나와 내가 애기를 안 낳아봐서 그 고통이 얼만큼인지 몰라서 감기 몸살 때 아픈 고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갑자기 아픔이 오면은 여기서 진심이 화가 일어나는 거야. 화가 일어난 상태로 해서 숨이 딱 끊어지면 그 사람 어디로 가? 화 잘 내는 놈들끼리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야. 화나는 것들이 가는 곳들이 어디냐? 주로 독사, 구렁이, 뱀이. 고양이 막 이런 것들. 이것들이 화가 있는 애, 짐승들이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평소에 평생 80년이 살았든 70년 살았든 잘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한순간에 임종보러 온 자손들이 하는 짓거리 자칫 실수해가지고 그 한순간 못 참아서 그런 몸을 갑으로 받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이제는 가셨어. 이제 돌아가는데 자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거의가 원력이 없는 사람은 몰라. 그래서 몰라서 눈을 뜨고 있어도 깜깜하니 베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채찍을 뒤에서 치기도 하고 앞에서 끌기도 해서 끌려가는 것을 그 길을 황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천. 자, 지금부터는 살아있는 여러분이나 오늘 마침 우리 해관에 아주 헌신 봉사하는 이영배 국장의 부친께서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갑은 오전에 지금 상담 불공을 마쳤고 조금 있으면 마지막 천도 제사를 모실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영갑은 모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산 영가요. 아직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곧 가는 모든 영가인데 우리 살아있는 중생이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가 있는 신식만 남아있는 이 영가들이나 다 똑같이 알아야 되고 언젠가는 깨우쳐야 될 그 법문을 오늘 듣고 알아챈다면 이 순간 이후로는 자의로 내 갈 곳을 정해서 갈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힘은 보태주고 넘치는 힘은 남겨서 남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보살 정신으로 항상 생을 살고 오늘 이 순간 이런 염불을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금일 영가 연한 후인 이 동열 영가시여. 연한 후인 이 동열 영가시여. 그리고 오늘 이 동열 영가를 유시해서 여러 베푼 음식 나누고 이 법석 초대받아서 동참해 오신 유주무주일체 불자 영가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 지금 법사 비구 평상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점지할 수 있는 대승 법문을 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진심으로 알아채소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필요했다는 이 육신이 필요치가 않아서 이걸 버리는 겁니다. 쓰던 물건이 생명이 빠져나가면은 쓰레기가 되듯이 이것이 4대가 각각 흩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직 남는 게 아직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화엄경 공부 배우면서 느꼈던 의심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몸뚱이 죽어버리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은 남아있는 거 아닌가. 부처님은 과거에 아함경전에는 그 대목에서 이렇게 사후세계를 얘기했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는 어디로 갑니까? 하는 이런 질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에 독화살에 찔렸는데 우선 이 치유하는 것이 급하냐? 이것을 누가 쏘았다고 하는 사람을 알고 싶은 게 급하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우리가 사후세계는 잘 모릅니다. 안 가봐서.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법을 아시기 때문에 사후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자, 사람 몸뚱이가 없어지면 그 몸뚱이를 의존해서 생기고 작용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이 같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죽고 나서 남아진 그 무엇인가는 정신이라고 하는 혼령이라고 하는 혼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언젠가 공부했지요? 사람이 죽어서 정신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 혼백은 삼혼칠백이라고도 그러는데 삼혼, 혼은 가벼운 혼신이 혼이라고 그러고 무거운 것을 백이라고 그래.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을 말할 때 무거운 게 많아서 삼혼칠백으로 3대 7이에요. 그래서 혼이 다혼이 되면은 혼이 거꾸로 7이 되고 100이 3이 된다면은 이런 사람은 가벼워서 업이 가벼워서 군자소생이라 그런 말들도 있지요. 자, 이런 혼백이라고 하는 이 혼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마음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신식만 남아 있는 이 혼백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새로운 몸을 받고 윤회의 원칙에 의해서 그 가보에 따라서 무엇인가 생명체라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중자 그늘음자를 말합니다. 뭔가 덮어져 있어. 49제 기간에 그 중음신으로서 살 수도 있고 오늘 마지막을 기해서 우리 오늘 연산 후인 이 동렬 연가도 명심하세요. 오늘 77일째의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에 벌써 부처님 법문 여러 번 스님들, 법사스님들 염불해 주시고 법문해 주셔서 깨우쳐서 알아들으셨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오늘 이후에 이 깨달음이 모자라면 중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음신의 생명은 천년도 되고 백년도 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쓰잘데없이 오고 갈 데 없는 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 중음신은 왜 생기느냐? 몸뚱이 없어져서 마음도 없어졌으면 그만인데 남아있는 게 뭘까? 공부를 잘해서 재불 조사같이 훌륭한 큰 스님이 돼버리면은 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중음신이 되지를 않아. 왜? 잘 들으세요. 이 중음신이라는 것은 살아생전의 업혹에 의한 습기로 생긴 덩어리예요. 우리가 업이라는 것은 우리 소행이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의혹들. 이런 걸로서 저지어진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익혀진 것들, 그것이 마치
향기 났던 향주머니 놔뒀다 드러내도 한참 여기에 향기가 머물듯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응어리가 돼 있어. 그 집착이 강할수록 그 응어리가 강해. 무슨 집착? 정말로 내가 앞날 어디를 무슨 일이 필요해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력이 없기에 그냥 남 하는 대로 따라서 무욕, 자식욕, 재산욕, 평소에 살아서 냈던 그 탐욕과 그 집착심, 그게 잔뜩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이 다 흩어져서 떠나버리고 없는데도 그 육신이 애초부터 생길 일이 없었고 멸할 일도 없었던 법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 마음이 제 갈 길로 흩어져 버렸는데도 그때 가졌던 그 집착력과 의혹력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얹혀있는 거예요. 그게 얽혀있어. 이게 덩어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떠돌다가 아무 원력도 없이 갈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일하고 돌다가 천년 백년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행히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그 어복에 아까 말하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 생각이 자식 손자들의 울음소리 나 없으면 나만 의지하고 살던 쟤들을 내가 어떨까는 내 걱정 이런 것이 어복의 습기가 돼가지고 자식의 자식이 되고 부모의 부모가 되는 그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떠돌다가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새로운 신혼부부의 신혼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다행일 수 있으나 왜? 저 들짐승들의 교배 속에 순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들의 자손이 되기도 하고 저 오래 묵은 저 참나무, 소나무 쓰러진 뒤에 거기에 붙어서 도깨비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심심하고 할 일 없으니 오고 가고 하는 사람한테 장난 걸고 시비 걸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유의 귀신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겨나느냐, 이런 의혹과 어복이 왜 생겨나느냐, 무명에서 생기냐, 모름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모름. 그렇다면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지혜지요. 지혜를 보리심이라고 그래. 그 보리심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원래 자리는 법신이라 모두가 평등한 자리에 있었어. 거기에서 마치 팥죽 쓰면 팥죽이 여기서 불꽃 저기서 불뚝이네. 그 일어났다가 뭉쳐져서 잠깐 떨어지는 그것이 우리 일생인 거예요. 석화강은 몽일잠이라 돌과 돌이 탁 부딪혀서 불이 번쩍하는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일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업대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이라. 이게 어복의 습기. 그래서 그 습기에 익혀진 대로 엉어리가 져가지고 그 엉어리대로 가는 거라. 자꾸 욕심 많아서 뭉쳐지면 욕심 쪽으로 가는 거. 진심, 화내는 생각이 많은 사람은 화내는 쪽으로 가고. 자, 여러분 연불법문에 늘 나옵니다. 실상은 이명이요 법신은 무적이라. 세상의 참이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름 부르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법신은 무적이라. 법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 업에 따라서 때로는 저 들짐승이 되기도 하는 그 근본의 나의 자성자리를 법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인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만나서 이쪽 인연을 만나면 개가 되고 이쪽 인연을 만나면 사람이 되고 저쪽 인연을 만나면 나무 짐승도 되고 그런 돌도 되고 바위도 되고 수연 은연이라 인연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체로도 나타나고 물체 없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해. 마치
거울 속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세상의 모습은 우리가 그런 모습만 보는 것이지 실상이라고 하는 참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우리 중생이 보는 이 세상은 다 그것이 허상이다. 허환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도 허환이다. 왜? 보는 눈이 틀린 눈이라. 업의 습기로 인해서 그 습기가 이렇게 뭉쳐서 응어리진 것들이 그 응어리가 마침 가볍게 오르고 내리할 때 예를 들면은 요즘 없는 옛날 우물 속에 물 퍼내려면 두레박이 있잖아요. 두레박이라고 땡기면 오르고 내려가고 하는 것 같다. 수업 승침이라 업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게 우리의 일생이고 우리 인간사고 우리 중생사라 이런 얘기. 영가여 그리고 여러분. 산 자나 죽은 자나 이 지혜의 깨달음이 없으면 역시 우리는 두레박처럼 업에 끌려다니고 승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한 원력이 결정되어 가지고 그 원력을 성취시킬 만한 공덕을 쌓아서 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보되. 자, 우리 스스로 이런 깨달음을 갖되 이 세상 이치는 모두가 평등하고 일체의 법은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아야 돼.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법문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이 법사는 어떤 사람이 법사냐? 법화병에 나오지요. 부처님 집, 즉 여래의 방에 들어가서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라. 즉 이 경을 그런 이유에야 설해라. 이 법화경을. 이게 법사다. 여래의 방에 들어간다. 어디가 여래의 방이냐? 여래의 방은 일체 중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대자비심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우리 중생들의 이 가지고 있는 대자비심, 이것이 여래의 방이다. 여기에 들어가라. 여래의 방에 들어가라 소리는 우리 중생심을 알아라. 중생의 자비심 마음속에 들어가라. 법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여래의 옷을 입어라. 여래의 옷이라는 건 뭐냐? 유화인욕이 시야라 그래서 유화인욕. 유화, 부드럽고 온화하고. 여러분 부처님 모습과 보살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모든 환경에도 부드럽고 모든 상대한테도 온화하고 모든 모함과 질투, 시기, 칭찬에도 인욕하고 그게 유화인욕이 이것이다. 그게 부처님 옷이다 그랬어. 자, 중생심 속에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심이 들어있다겠지요? 우리가 사는 내 생활 속에 하루 24시간 잘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처님 같은 마음을 내가 가질 때가 있고 그것을 낼 때가 있고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할 때가 한두 번씩 있단 말이야. 그러죠? 아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한 거 보니까 부처님 같이 했네. 아이고 이 생각이 신통하게도 부처님 같은 마음이구나. 왜? 내 마음에 부처님이 될 종자가 꽉 차 있어. 그걸 여러분이 쓰지를 안 해서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모든 중생심 가운데 큰 자비심이 우리한테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 방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파고들어. 그래서
부처님 옷을 입는데 그 옷이라는 것이 유화이뇨. 매사에 부드럽고 온화하고 여러 사람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그 어떤 거에도 인내하고 견디고 이것이 부처님 옷이요. 그리고 부처님 자리에 앉아라. 부처님의 좌석, 이 법상에. 법사는 이 법사에 앉아야 됩니다. 이 자리는 어떤 걸 말하냐. 세상의 모든 일체 법이 다 개공, 공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아는 자. 그것이 부처님 자리예요.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자가 이 법상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연유에 이걸 바탕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연마해서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넓게 부처님 법을 전달해라. 이것이 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법상에 앉은 이는 적어도 화엄경 같은 대승경전을 보고 왜 일체법이 공하다는 이치를 설명한 부처님의 진술을 맛보고 깨달은 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법사로 법을 설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가법문도 이 이치를 모르고 법을 설할 수는 없다. 영가의 천도의 힘은 자기 보리심의 개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개발, 본인이 이것을 깨우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적어도 7번씩 77일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내서 부처님 법문을 시시때때로 일러줘서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위실력, 그리고 이 부처님의 법을 올바르게 전달해 주는 법사의 법력, 그리고 주변 일가 친척과 자손들의 수지 지원력이 가해져야 자기가 원하는 곳, 굳은 곳으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법사 스님의 염불과 일가 친척들의 이제 염불로 힘을 받고 힘을 내서 저 부처님이 지시한 대로 길을 모르는 자에게 일러주듯이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로 가실 수 있는 길을 열려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전에 벌써 그동안에 부처님 법문 듣고 세상의 공안 도리를 다 깨달으셨다면 내 가는 길도 걸림없이 자유로울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것이니 오늘 이후로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가 무가해 무가해요 장애 없고 걸림없는 대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대중 여러분 조금 후에 있을 영가의 시식과 제사 모실 적에는 아무리 본인이 보리심을 깨닫기 전까지는 가고자 하더라도 힘이 모자라서 마지막에 언덕에 한 걸음 힘이 버쳐 못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일심으로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공덕과 공부의 힘, 염불의 힘을 이 오늘 이 동렬 영가를 인해서 힘껏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마지막에 한 계단 남은 그 힘, 큰 용기로 건너뛰어서 저 열반의 세계 또는 극락세계에 가실 수 있도록 모두가 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